자,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중랑구에 위치한 공동육아 나눔터입니다. 자, 공동육아 나눔터가 뭐 하는 곳인 줄 알아요? 그냥 딱 저 공동육아 나눔터라는 단어만 보면 다 대충 알 것 같은데? 알 것 같아요? 응. 뭔데요? 그러니까 공동육아. 그냥 엄마 아빠나 이제 다른 아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 자녀들의 뭐 키우는 노하우라든지 뭐 그런 육아에 대한 지식 같은 것도 공유할 수 있고 같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아기도 볼 수 있는. 그렇죠. 네. 그 아기들이 놀 수 있는 솔리피보다 개월 수가 적거나 뭐 혹은 많거나 뭐 그런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또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재밌게 솔리피와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세! 만세! 갑시다! 아, 여러분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라는 곳인데요. 솔리피야 있네. 솔리피 벌써 재밌게 놀고 있죠? 솔리피 똑똑똑. 자, 월요일부터 하는 이제 미술 놀이터라고 있는데 요거는 또 뭐 종이컵, 지점토 뭐 등등 미술용품으로 솔리피와 재밌게 노는 시간입니다. 뭐 창의력도 좋아지고 또 상상도 또 커지고 솔리피한테 좋은 또 촉감놀이 같은 그런 놀이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솔리피가 어떻게 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피 저거 봐봐. 반 잘라서 파이 만들어. 짠. 아빠 아빠 완성. 짠. 자, 이렇게 공동 육아 나눔터에 솔리피네가 와서 같이 한번 놀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일단 분위기 자체가 아늑해서 막 너무 막 정감되어 있지 않은? 그렇죠. 막 그런 것도 좋았던 것 같고, 일단 무엇보다 여러 가지 종류의 장난감들이 있으니까 솔리피가 엄청 막 돌아다녀, 막 계속. 이런 활동들을 좀 더 많이 해야 솔리피한테도 좋다는 거를 좀 더 깨달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와서 뭔가 좀 친구들도 사귈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창의력도 길러주는 그런 놀이들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맞아. 솔리피. 짠. 우리가 이제 가고 있습니다. 짠, 여러분들. 홍제 일동 자치회관에 오시면은 서대문구 공동육아 나눔터가 있습니다. 자, 가족 품앗이 및 공동육아 나눔터. 부모와 아이가 함께 자라는 공간이라고 있는데요. 한번 가볼까요? 자, 공동육아 나눔터.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모두 이웃분들이라고 합니다. 이웃끼리 아이들을 함께 돌보면서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동네에서 이웃사촌 간에 급한 일이 있으면은 아기를 함께 봐주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이웃들을 만나면 서로 급할 때 봐주기도 하고 같이 키우면서 정보 공유도 하고 참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여기는 나이 차이 관계없이 와서 놀 수 있다는 거죠. 막 모여가지고 뭐 만들고 하고 싶었었는데 어릴 때 저는 약간 그러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뭔가 좀 환경을 보니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와, 여러분들, 서대문구 공동 육아 나눔터에는 장난감들이 이렇게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장난감이나 쓰는 물건들도 여기에 다 기부를 할 수 있대요. 자녀로 돌보는 힘들고 스트레스가 쌓일 때 육아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육아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세요. 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고민이신가요? 엄마 마음 엿보기? 상담 내용이 부모 심리 검사, 성격 및 적성, 인성, 인성도 안 돼. 오. 양육 스트레스 검사. 굉장히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이제 3시 반이에요. 4시부터는 또 색다른 교육이 있다고 해요. 트니트니 운동이라고. 저도 이 그 솔리핀의 채널에서 항상 해보고 싶었던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네이버에 검색하고 뭐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보니까 트니트니 운동이 자녀의 키도 막 크게 하고 성장에 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는 하는데, 찾아보니까 백화점에서도 막 하고 다른 곳에서도 굉장히 하는데 또 비용이 이렇게 좀 많이 들고 어쩔 때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공동 육아 나눔터에서는 더 많이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우리 엄마 아빠랑 한번 또 트니트니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니트니 프로그램을 할 때 사용하는 교재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이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이 이렇게 생겼죠? 공동 육아 나눔터에 이렇게 와가지고 재밌게 놀았는데요. 어땠나요? 일단 솔리피가 너무 재밌어해서 일단 그게 제일 좋았어요. 평소에 우리가 막 체험해 듣던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아주 뿌듯하게. 그니까. 어떠신가요? 여성가족부에서 이렇게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가족 품앗이 그리고 공동육아 나눔터를 이렇게 지원해주면서 트니트니 운동도 제가 꼭 진짜 시켜보고 싶었거든요. 맞아. 그리고 초등학생도 놀고 엄마 아빠들이랑 와가지고 초등학생 놀고 뭐 유치원생도 와가지고 놀고 우리 솔피 나이 때 완전 어린 친구들도 와가지고 엄마 아빠랑 이렇게 노니까 왜 그래? 엄마 아빠랑 노니까 훨씬 더 이렇게 창의력도 이렇게 많이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 더 말도 막 지금 많이 는 것 같아요. 기분이 완전 최고죠. 그러니까 솔리피가 기분이 좋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우리 공동육아 나눔터가 있어서 아빠! 그래 더 좋은 것 같고. 저도 당연히 좋은 것 같아요. 타이틀 자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좀 어른들은 되게 낯을 가려요, 솔리피가. 근데 친구들은 또 그렇게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성도 또 길러주고. 맞아.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빠들도 좀 와가지고 공동육아 나눔터의 이름처럼 공동육아를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또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솔리핀의 가족이었습니다.